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나의 친애하는 불면증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불면증은 지은이 마리나 벤저민이 잠 못 드는 시간에 찾아오는 감정과 생각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일상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는지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작가 마리나 벤저민은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상태를 고통과 불안의 시간이자 우리 자신의 창의성, 사랑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는 실존적 경험으로 묘사합니다. 불안, 공포, 불편함 등 불면증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작가는 이 불면의 시간이 감각이 깨어나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관계를 기억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아지경의 밤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자연스럽게 흐르는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애쓰지 않고도 잠드는 강아지처럼 잠 못 이루는 여러분들의 불면증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나의 친애하는 불면증 시작하겠습니다. 종종 머리맡에서 추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바람이 목덜미를 스쳐 지나가 털이 바짝 서고 피부가 차갑게 식을 때도 있다. 때로는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이 팔등을 쓸고 지나간다. 갑자기 몸 한 구석이 움찔거리거나 눈이 껌뻑거리거나 몸이 벌떡 솟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것이 찾아온 것이다. 아마 당신도 무엇인지 알고 있으리라. 만약 무언가를 정의할 때 그 대상이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것만 보고 규정하려고 한다면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을 때는 그 대상의 본질을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또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지 아닐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불면증을 정의하려다 보면 이런 난관에 봉착한다. 뜬 눈으로 보내는 밤, 세상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밤의 세상은 더 좁고 고요하며 나는 그 세계 속에서 보이는 어둠의 결에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한다. 깊은 밤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둠은 점점 짙어지며
감각을 마비시킨다. 습기로 가득한 공기에는 짙은 녹색 팅크 냄새가 풍긴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가오며 새벽을 알리는 반영은 빛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인지의 모서리가 희미해지는 광경에 더 가깝다. 마치 거만이가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씌워주며 앞에 보이는 흐릿한 물체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처럼 불면의 시간을 보내며 나는 아직 어둠이란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제대로 분류되지 못했으며 만일 이를 연구해 본다면 밤이라는 대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불면의 삶 속에서 나는 그곳에 있지도 없지도 않은 망령이 되어 무거운 발을 끌고 이 방 저 방을 무기력하게 돌아다닌다. 한 시간 정도는 책을 읽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며 개와 함께 소파에 앉아있곤 한다. 우리는 소처럼 큰 눈망울로 서로를 바라보는데 나를 응시하다 이내 잠이 드는 개의 동물적 능력은 감탄스러울 뿐이다. 개는 내 곁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금세 골아떨어진다. 그리고 백파이프처럼 사지를 늘어뜨린 채 조그맣고 따스한 몸을 들썩인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찔거리면 바로 잠에서 깨면서도 딱히 놀라는 눈치는 아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촉촉하게 젖은 갈색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할 뿐이다. 이런 밤이면 나는 다음날 아침에 간밤의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증거를 늘어놓는다. 마치 파티에서 돌아온 뒤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구두처럼 커피 테이블에는 독서용 안경이 뒤집혀 있고 의자에는 읽다만 책이 엎어져 있으며 주방 카운터에는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다. 나는 피곤해 축 늘어진 채로 탁한 빛이 드리워진 거실 가운데에 서서 나이트 가운을 추스린다.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려고 단서들을 끼워 맞춰보지만 아무래도 오리무중이다. 아침 집안 풍경이 범죄 현장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 미장센에서 빠진 게 있다면 바닥에 있어야 할 실제 표시선이다.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이룰 수 없던 그 시체는 사라지고 없다. 모든 것이 붕 뜬 듯한 기분에 마음이 초조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 화들짝 깨는 달빛이 눈부시게 비치는 끔찍한 밤도 있다. 진을 빼는 광기에 휩싸인 채 나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와 컴퓨터를 켜고 스크롤을 움직여 아직 해가 밝은 타국에서 날아든 비보를 찾아본다. 폭파 사건, 충돌 사고, 홍수, 화재, 테러 공격,
참담하고도 일상적인 재난들. 나는 감정이 격해져 바보 같은 뉴스를 욕한다. 여전히 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곧 우리라는 아름다운 존재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는 가장 추한 곳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믿으며 밤새 기사를 훑는다. 내게 통찰력을 줄 이 밤의 국경을 넘어 아침에 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소중한 단서를 찾기 위해. 딸아이가 훌라후프를 돌리던 장면. 밴드 어스 윈드 앤드 파이어가 아 리 아 리 아 라고 노래하는 장면. 버림받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 의구심을 품던 순간 같은 기억들이 불현듯 두서없이 스쳐 지나간다. 이런 기억의 회전목마 속에 과연 숨은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불면증, 명사, 습관성 불면 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 불면증이란 단어는 수면의 부재를 뜻하는 라틴어 인썸니스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불면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당시 해몽가였던 달디스의 아르테 미드로스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이 세기에 아르테 미드로스는 저서 꿈의 열쇠에서 꿈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삶의 경험이나 개인의 욕망이라는 원료가 기호의 형태로 나타나는 소멸성 꿈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예지몽이다. 그리스인은 불면 상태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 바로 아그림노틱이다. 아그림노틱은 각성 상태를 뜻하는 아그로포스와 잠을 뜻하는 힘노스의 합성어다. 그렇다면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부재하는 무언가를 쫓는 추적의 문제가 된다. 불면증은 사라진 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서 불면증은 갈망의 상태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낮에는 떠오르지 않는 질문이라 한밤중에야 자문해 본다. 마음이 어지러운 밤이면 이 갈망은 너무나 깊고 강력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다. 갈망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나는 블랙홀, 탐욕스러운 갈망으로 모든 물질을 집어삼키는 구멍이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욕망하는 일이자 욕망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그리스 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몽환적이며 선량한 힘노스가 내 몸 위로 붉은 양귀비를 흩뿌리길. 그리하여 의식 없이 달콤한 잠에 취하기를 바란다. 힘노스가 신이라는 걸 보면 잠이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다. 글자 그대로 신이 내려주는 선물이다. 욕망이란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잠과 사랑에 빠진다. 어쩌면 결핍의 정도와 그에 돌아오는 사랑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일지도 모른다. 나는 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잠도 나를 사랑해 줄까? 중세 이슬람 시인 루미는 이 관계가 상호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시 천년의 은하수에서 루미는 모든 인간은 밤이면 어디에도 없는 사랑에게로 흘러간다고 적었다. 루미의 시를 읽으면 우리도 밤마다 액체 결정처럼 침실의 벽 너머 어디론가 유영하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깰 수 없는 잠에 들면 우리의 아바타가 다른 이들의 아바타와 대열을 지어 날아올랐던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이 된다. 물론 속력을 높여 밤의 시간을 달리고 있을 때는 어디에도 없는 그곳이 딱히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요즘 나에게 황금 시간대는 새벽 4시 15분이다. 아침도 밤도 아닌 경계의 시간. 새벽 4시 15분이 되면 새들이 지적이고 여우가 울부짖는다. 때로는 히스로 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육중한 몸체를 덜컹거리며 머리 위로 날아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 시간대의 어둠은 이전만큼 순결무구하지 않다. 밤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몸을 뒤척인다. 어둠이 항복하고 퇴각하려는 모습에 점점 초조해진다. 밤이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밤이 머무르는 동안에만 잠들 수 있으니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잠시도 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어 모든 자세를 차례대로 취해본다. 이완된 상태를 상상할 때 떠오르는 모든 자세를 구현하는 것이다. 널빤지처럼 곱게 누웠다가 태아처럼 웅크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매트리스에 배를 대고 엎드리기도 한다. 어떤 밤에는 자기 개발서 속 생경한 레퍼토리를 샅샅이 훑어보기도 한다. 나는 요가 수행자처럼 갈비뼈 아래에 있는 차크라를 주먹으로 눌러내리며 깊고 느리게 숨을 쉬어본다. 조바심으로 맥박이 빨라지면 산이나 물가, 푹신한 양을 상상하며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동치는 맥박을 진정시키려 노력한다. 그러면서 나는 무겁다. 나는 무겁다. 나는 무겁다. 라고 되는다. 그렇게 잠을 쫓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더 활동적인 상태가 된다. 매 순간 나는 곁에서 숙면하고 있는 존재를 의식한다. 이불을 덮어쓴 채 미동조차 없는 모습이 흡사 안반층이 켜켜이 포개져 하늘 높이 솟은 언덕 같기도 하다.
바위처럼 든든한 존재이자 곁에 머무르고 싶은 이 덩어리는 나의 맞은편에 그림자처럼 누워있다. 나는 그가 움직일 기미를 보일까 어둠 속에서 안간힘을 쓰며 노려본다. 여기 잠드니 형상을 쿨쿨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쿨쿨이도 나만큼이나 곤죽이 되도록 지쳤다는 것을 알기에 절대 깨우고 싶지 않다. 설사 내가 몸을 뒤척이다 쿨쿠리를 깨우기라도 하면 쿨쿠리는 그르렁거리며 자세를 바꾼다. 쿨쿠리는 은신처에 숨어있다 무언가가 눈앞에 나타나면 묵직한 발을 뻗어 냅다 후려치는 커다란 고양이처럼 종종 잠결에 갑자기 팔을 휘두른다. 그의 주변에 형성된 수면의 장을 교란하기라도 했다가는 아마도 나만 화를 입을 것이다. 나와 쿨쿨이 우리 둘은 지금까지 다양한 침대에서 동침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시트가 깔려있고 과하게 많은 베개가 놓인 호텔 침대. 매트리스가 하도 낡은 탓에 나중엔 둘 다 푹 꺼진 한가운데로 굴러들었던 침대. 팝콘을 준비해놓고 눈을 가린 손 틈새로 무서운 영화를 보던 싸구려 플랫의 한 구석에 있던 스프링이 고장난 침대까지. 동침의 역사를 쌓는 동안 우리는 특이한 침대도 써봤고 편리한 침대도 써봤다. 한 번은 먼 길을 왔다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친척집에서 접으면 소파가 되는 접이식 침대를 내주었다. 접이식 소파 침대가 없는 친척집에 가면 트윈 베드를 마련해 주었다. 트윈 베드에서 잠드는 날에는 침대 사이에 생긴 공간 덕분에 금욕의 밤을 보내야 했고 그 상황이 웃겨 밤새 키득거리기도 했다. 최신 매트리스를 구매했다가 후회한 적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군침을 흘렸으나 메모리 폼으로 만들어진 탓에 너무 비싸 사지 못한 적도 있었다. 우리는 함께한 세월 동안 대륙을 넘나들며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침대를 공유했고 밤이 오면 낮과는 대조되는 방식으로 우리만의 암호로 여전히 교감을 이어간다. 누군가와 침대를 함께 쓴다는 것은 몸짓과 공간이라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정말이지 쿨쿨이와 내가 나눈 몸의 대화도 반짝이던 때가 있었다. 연애 초기 이탈리아에서의 시간이 그러했다. 나는 6주 과정 문예창작 펠로십에 합격했고 우리는 여기에 휴가 날짜를 합쳐 밀라노와 베네치아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플로렌스를 거쳐 로마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했다. 쿨쿠리도 나도 이탈리아의 골든 시티를 본 건 처음이었다. 우리는 매일 발이 아프도록 오래된 골목들을 헤매고 다녔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눈을 잔뜩 찌푸린 채 건축학적 걸작과 졸작을 관람했다.
작은 별 모양이나 돼지 꼬리, 동전 지갑 모양을 한 낯선 이름의 파스타를 흡입하기도 했고 책에서 본 예술 작품을 찾겠다며 교회를 들락거리기도 했다. 관광을 마친 후엔 좁은 골목을 거슬러 올라 우리의 펜지오네로 돌아갔고 매일 낮잠을 잤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예술품과 아이스크림, 경이로움에 취했던 우리는 서로의 팔과 다리로 깍지를 낀 채 같은 박자에 숨을 쉬며 이마를 맞대고 잠들었고 잠에서 깨면 몽롱한 섹스를 했다. 그토록 반짝거리던 몸의 대화였건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누군가와 자는데 반드시 침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쿨쿨이와 처음으로 한 침대에 누웠던 날 나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쿨쿨이에게 오늘 내가 운이 좋으면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르니 당장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만은 꾹꾹 억눌렀다. 그렇게 말했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불면증은 여행처럼 자신이 뿌리 내렸던 곳과 이별하는 경험이다. 처음 뿌리를 내렸던 토양에서 뽑혀 나온 식물처럼 잠으로부터 멀어지고 남아있는 잠의 잔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탈탈 털린다. 혼란의 뿌리가 말초 신경처럼 외부로 드러난다. 잠이란 궁극적으로는 중력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문제다. 잠은 당신을 대지로 끌어당겨 그곳에 눕히고 땅에 파묻는다. 잠든 시간 동안 당신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휴식처와 자양분을 제공하는 터전과 재결합한다. 애리조나 대학교 통합의료센터의 심리학자 루빈 나이머는 수면 보조용품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젤로 만든 안대나 무거운 담요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불면증에 수반되는 각성 상태를 상쇄하기 위해 안대나 이불로 자신을 꽁꽁 싸맨다는 것이다. 언젠가 10대인 딸이 잠들 수 없어 힘들어할 때 중력감을 느끼려고 자기 머리 위에 베개탑을 쌓는 걸 본 적이 있다. 나이머는 구름 위에 누운 듯 푹신한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바위처럼 묵직하고 단단하게 잠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잠을 잘 자려면 몸이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다. 화단에 파묻힌 식물처럼 몸은 고정되어야 하고 시간의 강바닥으로 가라앉아야만 한다. 메리 올리버는 시 숲에서 잠이 들어에서 축축하게 이끼가 낀 숲에서 강바닥에 놓인 돌멩이처럼 깊이 잠들면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처럼 경이로운 대지의 포옹을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 그렇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힙노스조차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단순히 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의식을 잃은 수면.
불면증에 사로잡히면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몸을 뒤척이며 느끼는 육체적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나 뿌리가 뽑힌 식물이 느낄 법한 존재론적 불안감도 아닌 것이 불면증은 감정뿐 아니라 온도의 문제도 되기 때문이다. 내 몸 안에 열세포 발전기에서 솟아오르는 화기로 녹초가 되는 밤이면 피부는 따갑고 몸에서는 열파가 뿜어져 나와 침대 시트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는다. 누가 불이라도 켠다면 나는 땀에 젖어 번들거리고 있을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랩을 두른 듯 번들거리며 경고등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을 것이다. 고대 의사가 나를 봤다면 다혈질 환자로 진단했을 확률이 높다. 다혈질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고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때문에 황담즙이라는 체액이 발생한다. 다혈질인 사람은 식욕도 왕성하다. 나 역시 그렇다. 이들은 극심한 허기에 시달릴 때가 많다. 그렇다. 마르고 단단한 체형이며 핏줄과 근육이 도드라진다. 그렇다. 신진대사가 빠르고 이와작용이 활발해서 다량의 열을 배출한다. 소변마저 타는 듯이 뜨거울 때가 있다. 쉽게 화를 내며 성미가 급하고 신경질적이지만 용감하고 대담하다. 그렇다. 앞에 나서길 좋아하며 새롭고 짜릿한 경험을 찾아다니는 선구자이자 개인주의자다. 그렇다. 대변이 황담즙처럼 누리끼리한 색을 띠며 냄새도 지독한 편이고 특히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 이들은 소화불량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거나 악몽에 시달리느라 밤이면 쉬이 잠들지 못한다. 몸에서 나는 열도 열이지만 불면증에 걸렸을 때 정말 불이 붙는 것은 주로 나의 뇌다. 불타오르는 뇌가 어떤 모습인지 아는가? 그 모습은 마치 아스팔트를 찢을 듯이 달리는 포뮬러 원 카레이서 같다. 무리와 함께 쏜살같이 헤엄쳐 나가며 쉴 새 없이 방향을 바꾸는 반짝이는 물고기 떼 같다. 배출구로 끈적이는 주스를 질질 흘리며 제멋대로 방 안을 휘젓고 다니는 진공 청소기 같다. 내가 겪는 불면증은 이런 느낌일 때가 많은데 다만 강도가 최대다. 손가락으로 어디 한 곳만 집중적으로 긁는 것처럼 단 한 가지 생각이 나를 집요하게 쑤셔대는 것이 아니다. 마치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전등이 일제히 켜지면서 엔진이 가동되고 메시지가 날아들며 수상돌기가 꽃을 피우고 시냅스가 뇌 전체로 전기 신호를 쏘는 것만 같다. 그리고 뇌는 심해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야광 해파리처럼 각성한 상태로 빛을 발하며 살아 움직인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일권에서 마르셀은 의식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백일몽 속으로 떨어진 것처럼 느껴져 혼란스러웠던 불면의 날들을 곱씹는다. 혼란에 빠진 그는 현재 본인의 인생을 담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들 역시 책에서 획득한 간접 경험이라고 상상한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이 책 속이 아니라 이불 속에 있으며 상상과 회상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아무리 갈망해도 경험할 수 없는 이상적인 불면증에 대해 상상한다. 한밤중 다시 평온하게 잠들기 전까지 그를 에워싼 순수한 어둠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만 깨어있는 상태. 나는 감각이 단절된 상태에서 과민한 뇌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이으려 애쓰는 걸 어찌해야 할지 몰라 괴롭다. 사람의 뇌가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 뇌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꼭 전자기기가 작동하는 모습 같아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컨대 이미 뇌 속 전원 스위치가 켜져 다시 잠들기 어려운 밤이면 명령 체계의 최하단에 위치하며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엔진룸에서 장시간 분주하게 시스템 스캔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 느껴진다. 다행히도 각성 상태인 덕분에 뇌 속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다. 뇌라는 생체 알고리즘은 침착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나의 두뇌 활동 파일이 모여있는 창고를 뒤적여 미처 결합되지 못한 생각의 파편을 찾아낸 다음 그것들을 이어붙이려 안간힘을 쓴다. 결합 과정이 끝나면 이번엔 생성된 파일들을 스캔하며 쓸데없이 반복 재생되거나 중복되는 것들은 없는지 확인한다. 중복 파일이나 디스크 조각은 삭제 대상 쓰레기로 분류된다. 절반만 생성된 메모리나 비논리적 추론값, 쓸모없는 관념, 그리고 나선으로 꼬인 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개념까지 모두 무용하다고 판별된다. 이처럼 머릿속에서 분류와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왜 나는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개운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 어느 밤에는 잠에서 깨 내가 여행지에서 주문한 책을 배송해 주지 않는 지구 반대편의 택배 회사에 보낼 편지를 머릿속에 적어보기도 했다. 택배사는 외국인 여행객인 내게 현지인인 택배기사가 송장에 적힌 수신지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에 나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편집광에 조용한 분노를 담은 편지를 구상한다. 현지인도 아니며 방문객에 불과한 데다 길치인 나도 잘만 찾은 숙소를 어째서 그곳 현지인인 택배기사가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는 것인지 따져 묻는다. 다른 택배사는 기사와 달리 내가 머물고 있던 곳까지 무사히 책을 배달해 주었다는 사실도 전한다. 당시 나는 출판인, 작가, 서점 직원들로 북적이는 숙소에 머물고 있었고 그들 모두 멀쩡하게 서적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 숙소 복도에 하얀 택배 봉투가 쌓이면 도대체 내 책은 언제쯤 오려나 궁금해하며 매일 택배 더미를 뒤져보았다는 점도 통과한다. 항변이 확고해질수록 편지에 덧붙일 말이 계속 떠오른다. 내가 주문했던 책은 중고로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나는 당신의 회사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서야 택배사 측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낸 긴급 통지서가 도착했다. 숙소에서 책이 도착하기만을 고대하며 뜬 눈으로 수많은 날을 보내는 동안 진작 택배사에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무시해 주길 바란다. 나중에 든 생각인데 한 가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내가 책을 받지 못한 이유보다 더 중대한 문제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무의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찌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요즘 나는 귀마개로 새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지 실험 중이지만 새들의 지적임 덕분에 길거리 축제 소음이 감히 창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맙다. 귀마개를 껴보니 새소리 너머에는 기이한 메아리가 울리고 침묵이 묵직하게 공간을 메우는 내면의 세계가 있었다. 내면의 음역에 귀를 기울이면 흉곽 안에서 심장이 둔탁하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가끔은 체액이 빠르게 흐르며 내는 거친 바람 소리나 달팽이관 안에서 공기가 회오리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없겠지만 이 소리는 실제한다기보다 우리의 오감이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우리 안의 공허를 어떤 것으로든 채우기 위해 고안된 방법일 수도 있다. 어떤 원리로 몸속에 소리가 들려오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소리 덕분에 불면증 환자의 감각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난청 유전자를 물려받은 데다 특히 낮에 소리를 잘 듣지 못해 애를 먹으면서 막상 해가 지면 밤이 내는 소리에 공격당한다고 느낀다니 이상한 일이다. 밤에는 새소리가 정신 사납게 울리는 핸드폰 소리처럼 들린다. 라디에이터 파이프는 어디가 막히기라도 한 듯 캐캐거린다. 어디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곳에서 물줄기 흐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생쥐 또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얇은 벽 사이에서 집을 짓느라 발을 구르는 소리며 벽 긁는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소리에 대해 새롭게 배워나가는 과정이 생경하다. 앞으로 꾸준히 청력이 감퇴하면 언젠간
밤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날도 오지 않을까 궁금하다. 거만했던 아버지는 나이 들수록 난청이 심해졌으면서도 보청기는 단박에 거절했다.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 보인다는 생각에 보청기를 끔찍한 물건으로 여겼다. 보청기에 대한 아버지의 혐오는 넓게 보면 세상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눈앞에 있는 실제 세계보다 스스로의 내면에 존재하는 프로젝터가 보여주는 이미지 속 세상을 선호했고 청각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머릿속에서 가해지는 기압에 집중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백일몽을 꾸는 사람이었다. 이제 80대 중반이 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심각한 청각장애를 앓았다. 최근 어머니는 거금을 들여 귓바퀴 안쪽에 거는 독특한 모양의 보청기를 구매했는데 눈썰미가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다. 흡사 스파이 장비처럼도 보이는 보청기의 플라스틱 껍데기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 밖으로 안테나 두 개가 솟아있다. 그 보청기는 무엇보다 소음을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 나는 소리가 사라진 세계를 헤쳐나가는 두 사람의 방식이 이토록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에 놀라곤 한다. 아버지는 청력을 잃는 것이 당신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판단했고 어머니는 백색 소음이라도 듣는 편에 섰다. 감각으로 느끼는 각종 소리에 압도당한 어머니는 진동하는 백색 소음의 세계에서 자신을 잃는 쪽을 택했고 그런 청각 경험을 통해 의미 대신 존재함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나라면 적당히 듣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사실 한편으로는 귀마개 덕분에 특정 감각이 마비된 상태를 즐기게 되었다. 새소리가 잦아들자 내면의 우주가 내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고 어둠에 더 집중하기 위해 외부 세계를 차단하게 되었다. 쿨쿠리는 나보다 먼저 그 경지에 다다랐다. 유전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그는 모든 소리를 모노톤으로 듣는다. 충돌 시 발생하는 굉음, 무언가 긁으며 끽끽거리는 소리, 줄을 튕기는 소리, 웃음소리, 고함, 한밤중에 두 블록 너머에서 들려오는 파티 음악의 베이스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하나의 바늘로 변해 쿨쿠리의 고막을 찌른다. 모노톤 소리는 방향성이 없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아직 청력이 남아있는 쿨쿠리의 한쪽 귀에는 폭격인 셈이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난다거나 예상치 못한 소리가 끼어들 때면 쿨쿠리는 당황하며 방어적으로 변한다.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도둑이라고 착각하거나 길가에서 병이 깨지면 누군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하려 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내겐 그저 조금 큰 소리가 쿨쿠리에게는
견디지 못할 정도의 소음으로 종일 그를 괴롭히니 밤이 오면 쿨쿨이가 안쓰럽다. 한편 낮에는 그렇게까지 안쓰럽지 않은 것이 비록 반쪽만 먹통이라고 할지라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덕분에 내게는 금기와 같은 낮잠이 쿨쿨이에게는 허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이 들 때처럼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볼 기회다. 베네치아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걸린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은 유독 나의 심리 상태와 통하는 바가 있다. 그림 속 대저택은 램프를 밝히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려져 집 일부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층에 난 창문 두 개는 은은하게 빛나는 눈동자처럼 따스한 빛을 뿜어 방 안의 평온한 광경을 상상하게 만든다. 잠들기 전 장난치는 아이들이나 세면대 앞에 선 우아한 여자, 작품이 그려진 시대에 걸맞게 스모킹 재킷을 입고 여유롭게 담배 한 모금을 즐기는 중성적인 인물의 모습까지 처음 이 작품을 볼 땐 그림에 어색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하지만 서서히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며 이질감을 느끼고 칠흑처럼 어두운 나무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양털구름, 일광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이 그림은 명과 암의 대비가 극명하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은 같은 제목의 그림이 두 점 더 있는데 세 작품 모두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기 때문에 그림 앞에 선 관람객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든다. 각각의 작품은 낮과 밤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보통 선명함을 상징하는 일광이 마그리트의 그림에서는 어둠과 연관되는 혼란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로 등장하고 밤이 찾아오지 않는 하늘은 그 아래로 펼쳐진 세상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처럼 선명하고 기묘한 대비는 그림 속 세계, 그 중에서도 집이자 피난처를 상징하는 저택을 의문의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나는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마다 내 몸이 집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점을 잇는 연습을 하며 투사 기법을 익힐 때처럼 내 몸이 기하학적인 선을 그려나가는 것 같았다. 짙은 내 자의식과 많이 닮아있다. 비밀스러운 공간과 빛이 스며드는 틈이 있고 공간은 기능에 따라 구획되어 있으며 공간을 가르는 경계선은 때로는 개방되고 때로는 폐쇄된다. 공적이면서도 사적이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방으로 이루어진 진입과 퇴장의 공간. 살림을 꾸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을 안팎으로 유영하는 느낌. 자아와 타자가 함께 녹아드는 과정을
일컫는 것일지도 모른다. 불면증을 앓을 때 나는 공간에 대한 거주권에 더욱 집착한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 위를 어슬렁거리며 나의 육체와 집이라는 공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호작용의 지도를 그려본다. 하지만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은 이 집이 나의 공간이라는 정서적 감각에도 만료일이 찾아오듯 내 육체와 공간이 그린 지도 역시 증발해 버릴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나는 익숙한 주변 환경과 한몸이 되어 나만의 공간을 자유롭게 떠다니지 못하고 거대하고 낯선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위협적인 가면을 쓴다. 미친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밤이면 수백 개의 눈이 달린 건물의 모든 벽이 나를 들이쉬었다 내뱉으며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쿨쿠리가 내게 우리가 다시는 섹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꿈을 꿨어 라고 말한다. 잠에서 깼을 때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금지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하지만 나는 귀마개를 낀 상태다. 지금 내 자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거나 상상의 칼날이 내 살을 파고들어 내 정신을 얇게 저며놓은 상태라는 걸 그에게 말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금 폐경기라는 존재가 내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며 화학 세정제처럼 나를 말끔히 씻어내는 중이다. 또 다른 시스템 스캔 작업이다.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